자, 그 다음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초 침전지에 얼마 생성되는 슬러지 양을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수가 1,000큐빅미터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최초 침전지 체류 시간 나오고, 부유물질 제거 효율 나오고, 부유물질 농도 나오고, 분해는 없고, 그 다음 슬러지 비중과 슬러지 함수를 나오는데, 자, 요 문제, 우리 앞에 참 41번 문제는요, 요거 19년 3회에서 출제가 됐고요. 지금 요 42번 문제는 우리 산업기사에서 두번 출제가 됐어요. 20년 3회, 그리고 17년 3회. 요건 뭐냐? 여기 보세요. 지금 최초 침전지, 1차 침전지를 얘기하겠죠. 자, 이 1차 침전지에서 생성되는 슬러지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해요?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된 거. 그죠? 제거되면은 침전돼서 뭐가 돼요? 슬러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1차 슬러지 혹은 1차 침전지 슬러지. 결국에는 제거된 걸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게 지금 나온 게 부유물질 농도잖아요. 처음에 부유물질 농도가 C0가 220mg per liter가 들어갔고, 제거 효율이 여기서 제거율이 얼마래요? 60%래요. 그러면 60%가 제거된 만큼 제거량이 1차 슬러지 발생량이 되는데, 여러분, 뭐가 제거된 거죠? SS가 제거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SS 중에, SS 부유물질 중에 60%가 제거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제거된 거는 SS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SS잖아요. 우리가 슬러지라고 하면 슬러지는 TS와 수분을, 그러니까 고형물과 수분을 더해서 뭐가 돼요? 슬러지량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수분이 포함될까요?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성된, 이 제거된 SS 양은 여기서 생성된 뭐랑 같아요? 고형물 양인 겁니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보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제거된 SS 양이 이 슬러지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발생한 슬러지는, 그죠? 슬러지 중에서 TS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제거됐냐? 그죠? 그 제거량을 알면 우리 생성 때 TS량을 알겠죠? 얼마 제거됐어요? 자, 지금 부유 물질 농도가 220mg per liter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얼마? 네, 60%. 그래서 0.6 곱한 만큼 제거된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 구하는 단위가 지금 슬러지량 큐빅미터로 구합니다. 그죠? 큐빅미터로 구하니까 요거를 우리 킬로그램으로 한번 환산을 해줍시다. 10의 6승 미리그램이 1kg하고 같죠. 그 다음에 1000리터가 1큐빅미터랑 같아요. 맞죠? 요거 킬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톤으로 바로 할까요? 그게 훨씬 더 단위 환산이 쉽겠네요. 자, 그럼 얼마 나오나요? 자, 여기 지금 톤으로 하게 되면 10의 9승이고요. 1000이죠? 약분, 약분해서 10의 6승분의 220 곱하기 0.6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0.132톤이 나와요. 그죠? 0.132톤 퍼 큐빅미터. 요렇게 나오나요?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톤퍼 큐빅미터 나오니까 요것도 뭐를 곱해주면, 부피를 곱해주면은 큐빅미터 없앨 수 있겠죠. 반응적 부피,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계산을 하시면 0.132톤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구한 게뭘 구한 거냐? 네, TS량, 발생한 TS량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지금 슬러지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슬러지, TS에서 슬러지량은 어떻게 가요? 자, 지금 TS량이 0.132톤이고, 이건 TS입니다. 자, 그러면 TS를 슬러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뭘로? 함수율 보는 겁니다. 자, 함수율이 97이면은요, 나머지 3%는 TS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TS가 3일 때 이제 슬러지 양은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얼마? 4.4 나오네요. 선생님 왜 여기서 지금 이거 톤인데 바로 부피로 가나요?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물의 비중이, 슬러지 비중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우리 비중이 1이란 얘기는 1큐빅미터에 1톤, 1리터에 1kg, 1ml에 1g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톤으로 계산했잖아요. 톤을 바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큐빅미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4.4큐빅미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거한 SS량이 뭐가 된다고요? 네, 발생한 TS가 되는 거. 그것만 여러분 염두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